아버지는 루게릭이라는 이름의 병과 7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정신은 맑은데, 너무나 맑은데 몸이 굳어버려 말을 듣지 않는 무서운 병. 말은 물론 혼자선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겨워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의사표현 수단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하나로 침대 밑에 배를 누르는 것. 왜요? 그만 먹는다고? 엄마는 7년 병수발의 대가로 이제 아버지의 눈빛만 보고도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됐지만 이따금 틀릴 때가 있어 서로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동미가 어느 날 기막힌 생각을 해냈습니다. 아빠, 아빠,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글자를 하나하나 짚을 테니까 눈을 깜빡이는 거야. 동미가 잠옴 크게 적힌 글자판을 들고 짚어나가면 해당 글자에서 아버지가 눈을 깜빡이고 그걸 조합해서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부녀는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읒, 오, 니은. 아, 좋은 방법이라고? 글자판 대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잠시 새우잠을 자는 사이 동미와 아버지가 일을 꾸몄습니다. 하루 두 시간이나 잘까 말까 병치다거리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편지는 한밤을 꼬박 새운 뒤에야 완성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엄마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오래 누워있지? 못난 가장 때문에 고생하는 당신과 아이들한테 면목이 없어. 하지만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꼭 일어날 거요. 여보. 아버지가 눈꺼풀로 쓴 편지엔 그동안 천번만 번 더 하고 싶었던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동미는 말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에 크고 맑은 창 하나를 달아드린 것입니다. 한국방송.